고속도로 4천 휘겼습니다. F4D 팬텀입니다. 하늘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F4D. 지난번 올 때는 여기 정비공사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3월 24일 완전히 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. F4D, F4D 아주 이름난 그런 전투기입니다. 비가 뚝뚝 떨어지는 지금 팬텀 4D는 아주 위용을 자랑하면서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. 멋지죠? 이 F4D는 미국 더글라스사에서 만든 다목적 전투기입니다. 예측은 적에게 공포감을 주는 듯한 외형에 걸맞게 팬텀. 팬텀이란 것이 바로 유령입니다. 도깨비. 1965년에 처음 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팬텀기는 여러 전과를 거뒀습니다. 1971년 전남 흑산도 간첩선 격침이라든지 또 1983년에 구소련 배를 요격하고 또 전투기도 요격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. 그리고 2010년에 퇴역했습니다. 우리는 이 F4D 전투기를 모두 70몇 대까지 보호했던 그런 공군력을 가졌습니다. 쫄깃하게 생긴 모습 아주 날렵합니다. 쫙.